안철수 세력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신당은 지지율은 높은데 후보가 뜨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전남지사 선거에서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광주 MBC 여론조사 결과 집중 분석했습니다. 선거철마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는 달리 선거판에서 나도는 개인정보 관리 문제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시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5차례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호남 MBC 3사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호남을 두고 벌이는 경쟁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과 반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신당 모두에게 고민과 화두를 던져준 여론조사 결과를 윤군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잇따른 광주 방문.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호남의 뜻을 외면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받아치듯 이튿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뒤이어 목표를 찾은 안철수 세력. 정말 시대에 앞서가서 먼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득을 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 여론조사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두 세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일단 무승부. 광주에서는 신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우위,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구도로 보자면 신당 쪽의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세력도 고민은 있어 보입니다. 신당에 대한 기대는 보이지만 후보가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자 구도에서 후보들의 지지도가 낮고 신당 후보만 놓고 물어봐도 무응답층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이를 반증합니다. 반면 민주당으로선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들보다 구원투수를 자처한 박지원 의원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게 두고두고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야권 연대에 대한 시도민들의 높은 찬성률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양당 모두에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와 목포, 여수의 MBC 3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서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광주 전남의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은 인구 비례에 따라 추출했고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개인정보 사태로 전국이 난리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 때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전화와 문자.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개인정보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선거용 개인정보. 그 실태를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선거 때면 스팸 문자처럼 찾아오는 선거운동 문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문자를 보낸 건지 유권자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 핸드폰 번호를 알았기 때문에 불쾌하긴 하죠, 솔직히 이제. 현행 선거법에는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 모두 이런 단체 문자 메시지 선거 운동을 5번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유권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 선거 후에는 파기하게 돼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한해서만 보내야 되고요. 이제 선거가 끝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주차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까지 수집할 정도로 급해지는 선거철이 되면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를 팔겠다는 브로커와 밀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브로커죠. 선거가 되고 났다 그러면 오신대요. 넘자를 가지고 오셔요. 실제로 왜냐하면 보면 내가 2만 명 있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거래 일종의 거래가 되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정보가 파기는커녕 보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친한 정치인에게 통째로 넘기기도 합니다. 선거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도 파기했어. 갖고 있지, 기대. 그냥 갖고 있지. 그분들 이제 꾸준히 연락을
탈회하면 삭제되는 금융권 개인정보와 달리 만에 하나 유출될 경우 대책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현실. 선거철이 다가오는 요즘 사각지대에 방치된 선거판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설 명절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울불청객 AI가 즐거워할 명절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AI 의심축으로 지정된 종오리 농장. 살처분 작업에 동원됐던 공무원들이 일을 마치고 나와 온몸을 구석구석 소독합니다. 오리 죽어있는 우리 저기 마대에다 담아가지고 이동했어요. 사흘 전부터 예방적 살처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영암의 또 다른 종오리 농장에서도 AI 의심축이 추가로 신고돼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두 곳, 의심축 신고 농장도 두 곳으로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귀성 행렬입니다. 방역 강화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나주시청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설 연휴도 포기했습니다. 처갓집도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설에 명절 근무되기 때문에 AI 근무를 해야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들도 명절을 코앞에 두고 찾아온 AI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만큼도 못 가지 못 통하니 가박이 아주 겁나 냄새 나가지고 그냥. 방역 당국은 터미널과 역 등에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는 한편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한 배려와 실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핵심으로 한 구조개혁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지방대와 전문대만 희생양이 될 거라는 위기감이 큰데 지방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영팔 기자입니다. 2013학년도의 경우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였고 그중 지방 전문대가 5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이 입학 정원의 감축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미충원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지방대 관계자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평가자들이 수도권 대학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지방대학은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대학이 구조개혁 앞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결국은 지방대 죽이기나 다름없다 그 말이지. 또한 정부가 그동안 사립대학 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사립대와 국공립대 비율이 8대 2의 비율이지만 역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지방대학만 구조개혁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중앙의 공공기관 16개가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올해 대부분이 옮겨오는 큰 변화를 맞습니다. 지금 나주는 이미 옮겨오거나 옮겨올 공공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도시에 새로 둥지를 틀게 되는 공공기관은 모두 16곳. 이 가운데 우정사업정보센터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이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올해 안에는 굵직한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나주로 옮깁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전파연구원 등 정보통신 분야 기관이 가장 먼저 틀을 갖추고 컨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기관도 올 상반기에 입주합니다. 최대 기관인 한국전력과 한전KDN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4곳과 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업지원 분야 기관 대부분이 올 하반기에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1개 기관이 들어오고 2015년도에는 3개 기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공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주변 상업용지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도 입주 일정에 맞춰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고 광주지남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연초부터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민주당과 새정치신당이 서울 민심을 잡는데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설 연휴 전날인 29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전통시장과 소방서 등을 돌며 민생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대표의 광주 방문은 한 달 사이에 세 번째로 흔들리는 호남의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설 연휴에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젊은 층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호남에서라도 기초선거에 공천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정당 공천제 폐지 약속을 새누리당이 지키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호남에서만이라도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각 정당이 개혁해야 하고 특히 민주당은 명운을 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김윤석 유치원의 사무총장과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오늘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이 과열되고 있는 이념과 학력 논쟁을 비판했습니다. 양형일 전 총장은 입지자들이 스스로 진보나 보수로 규정짓는 것은 정치권의 진영 논리에 오염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학력 신장 역시 진보나 보수를 가릴 것 없는 공통의 교육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력은 경쟁을 유도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복지 향상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며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입지자들에게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후보 추대와 관련해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정희곤 의원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요식행위를 통해서 추대를 할 경우 시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보 추대 원칙과 추대위원회 구성 과정 등을 입지자들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구 학동 주민센터 통기타 교실에서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지 70일 만에 100도를 넘었습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까지 모금 총액이 32억 9,283만 원으로 당초 목표 모금액 32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해 2억 6천만 원이 많은 액수로 지난 1999년 모금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금액입니다. 서남의 섬 지역을 찾는 뱃길은 설 전날인 30일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항만청은 설 연휴 서남의 뱃길 귀성객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설 연휴 전날인 30일에는 최대 8천여 대의 차량이 섬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광주지방경찰청은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각 경찰서별로 전문 상담관을 지정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사이버팀과 지능팀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어린이집과 짜고 허위로 지원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교육업체 원장 61살 김모 씨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광주와 전남 일대 9개 어린이집 원장과 짜고 허위 교육이수 확인 서류를 제출해 25차례 걸쳐 고용노동부에서 2,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또 다른 업체 원장 45살 정모 씨도 순천과 보성, 고흥 등에서 교육인원 200여 명의 교육 진도를 조작하고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뒤 보조금 8,700만 원을 챙기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4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도의원, 시의원, 시장 선거는 다음 달 21일부터, 또 군의원, 군수선거는 오는 3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 등록은 선거 60일 전인 오는 5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신청받습니다.